안녕하세요. 닥터 토마토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주제는 소변 유기산 검사와 연관된 주제입니다. 소변 유기산 검사를 통해서 자폐 치료에 성공한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유기산 검사 결과가 변하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는 시간이에요. 자, 두 번째 부제로 여기서 제가 다루고 있는 것은 영양제 사용 없이 식이요법하고 한약만으로 유기산 검사 결과가 변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유기산 검사 결과는 자폐 치료에서 모니터링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아이가 자폐 증세가 좋아지더라도 유기산 검사 결과 불안정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재발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증세뿐만 아니라 유기산 검사 결과 두 개 다 좋아져야 되기 때문에 이 유기산 검사 결과를 모니터링하는 걸 통해서 자폐 치료의 실패율을 갖다 현격하게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유기산 검사 결과를 굉장히 반복적으로 진행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런데 유기산 검사 결과를 갖다 하시는 그 보급되는 분들이 주로 기능의학, 즉 영양제를 이용해서 치료하고자 하시는 기능의학을 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이걸 도입하다 보니까 이 유기산 검사 결과의 표에 보면은 영양제를 뭘 먹어라, 뭘 먹어라, 뭘 먹어라 이렇게 굉장히 많은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 유기산 검사 결과를 갖다 한다 이후에 부모님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시면서 영양제를 안 먹으면 뭐가 아이한테 큰일이라도 날 것 같이 생각하시는데 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유기산 검사 결과에서 안내하는 식으로 영양제를 먹었을 때 자폐가 치료가 될 수 있다면 무슨 고민이 있고 무슨 걱정이 되겠어요. 절대 자폐가 그렇게 치료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유기산 검사 결과를 본 다음에 영양제를 갖다가 먹어야 된다는 것을 강박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강박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먹으면 도움은 되겠지만 자폐가 치료된다고 볼 수 있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식이요법과 한약만 사용 가지고도 이 유기산 검사 결과가 현격하게 바뀐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시간입니다. 세 명의 아이들을 보여드릴 텐데요. 앞에 두 아이들은 실제로 6, 7개월에서 7, 8개월 사이 치료에 자폐 치료가 돼서 정상 범주로 회복된 아이들입니다. 사실 6개월 나이도 좀 있는데 6개월 사이에 정상 범주로 회복되는 아이들은 굉장히 좀 약간의 경증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 결과들을 갖다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게 첫 번째 이 땡땡 그러고 이제 위에 나갈 겁니다. 왼쪽이 1월 28일 날 유기산 검사 결과고요. 오른쪽이 5월 24일 유기산 검사 결과죠. 보면 이제 육안으로 보기에도 붉은 게 나쁜 거고 파란 게 좋은 건데 붉은 게 다 소고가 돼버렸죠. 이 친구 같은 경우만 4살이고요. 증세들은 옆에 쭉 나열을 했으니까 한번 보세요. 보시면 눈 맞춤도 잘 안 되고 호명 반응도 안 되고 이 반영화하고 상상놀이가 안 될 정도니까 굉장히 어떤 외견상 자폐 증세로는 심한 게 평가가 된 친구죠. 근데 이게 한 4개월 사이에 이런 변화가 나타납니다. 식이요법은 글루텐 카젠 다이어트 했고 알러지 식단 했어요. 그리고 알러지 음식에 대해서 회피 음식을 했고 당분 정도만 심하게 다른 당분만 금지하는 식단을 했습니다. 그거 가지고 이렇게 현격하게 호전이 돼요. 여러분들이 또 이후에 보여줄 표에서 되게 중요한 게 두 가지 정도인데요. 예를 들어 위에 이 동그라미가 네 번째 동그라미가 이게 비타민 B 상황을 갖다 얘기해 주는 건데 이 친구가 비타민 B 제가 B6 하나만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게 다 호전이 됩니다. 비타민 B군을 전혀 먹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비타민 B 상황이 다 개선이 되거든요. 여기서 그 영양제를 먹어야만 이 컨디션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갖다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폐 치료에서 정말로 중요한 거는 이 맨 마지막 동그라미 네 개입니다. 이 맨 마지막 동그라미 네 개가 이 자폐 아동들의 디스바이오시스 상태를 갖다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호전되는 걸 통해서 나머지 균형을 다 회복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여섯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여섯 번째 동그라미가 신경전달물질 지표를 갖다 의미하는데 이게 아이가 자폐적인 현상이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이 컨디션이 굉장히 거의 비례적으로 좋게 나타납니다. 뭐 이래서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아주 전형적인 호전 상태를 갖다 보여줄 수 있죠. 지금은 거의 정상 범주로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이 사례 좀 올릴게요. 이 김땡땡으로 돼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증세는 쭉 있습니다. 이 친구는 지금 저희하고 임상 연구에도 참여하고 있는 친구인데 경증 자폐이고 언어는 가능했지만은 아이가 일방적으로 언어를 하고 눈맞춤 잘 안 되고 막 이런 친구죠. 증세 쭉 있어요. 한번 보세요. 옆에 나열된 증세를 보십시오.
이 친구는 이제 처음에는 글루텐 카젠 다이어트 했고 알러지 식단만 했습니다. 알러지 식단만 해서 치료를 진행하는데 그 초반에 급격한 호전을 하다가 중간에 업다운이 만들어지면서 치료가 진도를 못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1월 22일 날 유기성 검사 결과를 해서 보니까 상태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와갖고 식이요법의 단계를 한번 올립니다. 글루텐 카제인 다이어트는 알러지 식단만 갖고 안 됐고 고강도 당질 제한까지 들어가야겠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고강도 당질 제한이라면 제가 케톤 식이요법 전 단계, 즉 탄수화물 금지 식이요법 전 단계 정도를 합니다. 간 삼시세끼는 밥을 갖다니 정상적으로 먹이고요. 간식에서 탄수화물을 일체 금지시킵니다. 즉 과일 금지, 탄수화물 간식 금지 정도까지 하는 게 고강도 당질 제한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3개월 정도 진행을 하니까 굉장히 급격한 호전이 이루어졌죠. 이 빨간 게 남은 게 이제 비타민 B군이 좀 남아있고, 이 일반 세균이 좀 남아있는데, 일반 세균 지표도 많이 좋아져 있어요. 요거 조금만 진행되면 비타민 B 없어도 나 저기 호전이 될 거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지금 그 이후에 유기성 검사를 아직 아타와 안 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 지금은 뭐 거의 정상 범주로 회복돼서 생활하고 있어요. 세 번째 사례는, 이세 번째 사례 지금 보여주는 거는 지금 완전 정상 범주로 회복된 친구는 아닌데, 이 친구는 식이요법 방법이 좀 차이가 있어서 보여드립니다. 사례는 쭉 나와 있으니까 한번 쭉그 증세는 설명해 주는 거 보시고요. 이 친구는 이 굉장히 두드러기가 심하게 반복적으로 나오고 항히스타민제에 과다 노출되어 있던 친구로서 장누수 증후군이 굉장히 심한 친구예요. 지연성 알러지 검사를 했더니 세상에 먹을 게 없을 정도로 민감한 상태로 다 붉은색, 주황색으로 높은 정도의 알러지 상태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알러지 식이요법을 진행할래야 진행할 수가 없던 상태의 아동입니다. 굉장히 치료가 힘든 친구죠. 자, 이 친구는 그래서 글루텐 카제인 다이어트만 하면서요. 고강도 당질 제한을 아예 처음부터 시작을 한 친구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 4개월 정도 지났는데 굉장히 급격한 호전들이 이루어졌죠. 아이 증세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지금은 어느 정도 대화가 되고요. 컨디션 좋을 땐 자폐가 아닌 듯한 상태까지도 도달돼 있습니다. 물론 아직 이 곰팡이 지수가 높게 나오지만은 이게 그 아주 높은 상태는 아니에요. 경계 정도이기 때문에 이것도 조만간 호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친구 역시도 뭐 영양제를 갖다 몇 종류 먹질 않아요. 몇 종류 먹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식이요법과 한약으로 저렇게 급격한 호전이 보여집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런 거예요. 유기성 검사 결과를 하시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유기성 검사 결과가 곧 영양제를 갖다 다양한 걸 먹어야만 애가 치료된다라는 것하고 등식을 이루는 건 아닙니다. 아이의 컨디션을 회복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 그것은 장내 환경을 개선시킨 것에 포커스가 맞춰졌을 때 아이는 호전된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메시지로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고요. 추후에 유기성 검사 결과가 갖는 장점과 한계, 그리고 유기성 검사 결과에 한약이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